알면서 카드도 다 막아놨어. 내가 쪽팔려서 정말. 네 몸에 들어온 것만 몇천 원 아니야? 이거? 나도 팔려고 했지. 근데 막상 팔려니까 정들어서 못 팔겠더라. 한정판이라 다시 사는 것도 어렵고. 하루만 견디면 민호가 돈 만들어 온다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니네 집에 왔어. 그래. 스위트룸에서 와인잔 들고 거품 목욕하는 거 인증샷 찍어서 박성구한테 보내야 되는데. 내 스위트룸 잡아. 하루만 여기 있는다며. 당연하지. 이런 데서 이틀은 못 살아. 벌써 공기가 탁하다 얘. 나란히 앉았어. 엄청 친해 보여. 그지? 어머! 손 잡았어. 보통 사이 아닌가 봐. 어떡해? 아버지 저런 표정 진짜 오랜만이다. 저거 바람 확실하지? 저스트 프렌드는 아닌 것 같아. 저 빨랑 증거 찍어. 알았어. 희아가 그랬지. 자식이 보람이라고. 다 부질없다. 우리 식구들 나한테는 다 역적대들이야, 이 자식. 다 내쫓아버렸어. 오빠 혼자 어쩌시려고요? 아이고, 인생 어차피 혼자잖아. 희아도 나도.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지, 뭐. 아이고. 밥이야 여기 와서 드시면 되지만 빨래하고 청소는 어떻게 해요? 몰라. 아이, 뭐 제일 중요한 건 밥이 해결되니 얼마나 다행이야.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는 이건 하늘의 뜻인 것 같다, 야. 그냥 결혼시키면 안 돼요? 그 집 구석하고 사돈은 절대 불가야. 우리 가문과 나 박상구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불의에 항복하는 거야. 이거 절대 안 돼. 오빠, 너무 속 끓이지 말아요.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. 나 박았어?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.